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좀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매미 소리도 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낮의 온도랑 밤의 온도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태풍은 올라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태풍 대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이 관통을 한다네 한반도를. 또 어떻게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대비태세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고 아주 쇼킹한 소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영풍제지라고 있더라고. 영풍제지 종이 만드는 회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풍제지 주가가 올 들어서 폭등세를 이어갑니다. 폭등. 아니 종이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일 있나? 난 어쨌든 다 아이러니한데 올해 몇 배 올랐냐면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10배. 도대체 이게 무슨 뭐 IT주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배터리 관련 사업 진출이 호재가 되고 있지만은 2차전지 종목이 조정받는 와중에도 나홀로 상승됩니다. 나홀로. 응? 이거 미친 종목 아니야? 10배 가까이 오르면은. 증권업계에서도 그래요. 일각에서도 이 주가 조작 그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뭐 이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10배가 가능합니까? 응? 8일날 영풍제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2% 정도 올랐어요. 5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5,291원이었어요. 이거 대비할 때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10배. 1년 전인 작년 8월 8일 날은 3,171원이었어요. 3,171원짜리. 비교를 해보니까 17배 올랐네. 17배. 1,700%인가요? 그러면. 이달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조정받았지만은, 영풍제지는 뭐 매일 신고가야 도대체 매일 갑니다. 그냥 가야, 가지야. 왔어. 영풍제지가 1970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1970년. 그래서 1993년에 이제 상장을 한 거죠. 2013년에는 창업주가 두 아들 대신에 재혼한 35살 연하 부인이야. 이야, 이분 아주 멋지네. 참, 능력자입니다. 35세 연하 부인한테 회사를 증여를 했답니다. 완전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10살 연하도 아니야. 35살 연하야? 하여튼 이렇게 회사를 증여를 해서 이제 드라마 소재가 됐기도 했던 기업인데 이 부인은 이 증여받은 지 2년 만인 2015년 영풍제지를 이제 사모펀드 이제 큐캐피탈에 한 650억 정도에 이제 매각을 해버려요. 매각을 했고 작년 6월 큐캐피탈은 영풍제지를 1,206억 원에 대한금속에 이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한금속에 매각한 이후에 이제 박스권에 있던 주가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폭등합니다. 인수 당시에 3,000원대 초반에 머물었던 주가가 이달 5만 원을 넘어섰어요. 5만 원. 지난 6월에 2차 전지하고 전자 폐기물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제 상승세 탈이 붙은 거야. 이 제지하는 업체가 2차 전지야 또? 뭐 요즘은 2차 전지짜만 붙으면 난리 치네요. 보니까. 지난 3일에 한국거래소가 이제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를 이유로 영풍제지를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난달 26일에도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를 사유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투자 주의 종목. 거래소의 투자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렇게 순으로 이제 수위가 높아집니다.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그다음에 위험 이런 식으로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이날 그 종가 기준 영풍제지의 시가총액이 벌써 2조 3,520억입니다. 2조 3,520억. 동종 기업 대비 10배가 넘는 가치에 거래되고 있는데 작년에 영풍제지는 79억 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같은 기간 738억 원을 벌어들인 한솔제지의 시가총액은 꼴랑 2,518억인데 아니 79억밖에 안 되는 게 2조 3,500이 맞아? 예? 작년 순이익이 944억인
아세아 제지도 시총이 3,4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적 기준 영풍 제지의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퍼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각각 얼마냐면은 PPR이 이제 322배, PBR은 17배라고 하네요. 한솔 제지, 아세아 제지, 신대양 제지 등 각각 그 기업들, 동종 기업들은 PR하고 PBR이 각각 3, 4배, 뭐 0.3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영풍은 완전 미쳤다. 322배야, PER이. 이게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증권업계 일각에서도 이 주가 조작 세력이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는 겁니다.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조정받지 않고 어떻게 폭등하는 모습이 5월,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그 라덕연 관련 종목을 떠올리는 거죠. 라덕연.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도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는 겁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로 추정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CFD 들어오더라. 작년 6월에 영풍제지가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 오르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억 원 안팎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잡히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야.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더라. 그래서 어떤 그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장기간 저평가된 자산주라는 점,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는 점, 신용 그 잔액률이 한때 16%에 육박하면서 치솟았다는 점도 뭔가 라덕연 관련 주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덕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영풍제지 이게 사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까요? 무시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응? 그대로 또 거꾸로 박을 수 있어요. 한번 하한가 받기 시작하면 정신 없겠죠.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17배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응? 같은 동종업계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아니, 순이익이 꼴랑 79억인데 이거 시총이, 응? 이 보는 것처럼 2조 3,520이 맞아, 이게? 그냥 도저히 이 상식적인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서 들어가가지고 뭐 잠시 한번 단타 쳐볼까? 단타 치면은 좀돈좀벌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뭐 끼웃거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은 그대로 박살입니다. 100% 박살 나니까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요즘. 주가 조작범도 많고 작전 세력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이것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철저하게 발본 세권 해가지고 두드려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